속죄제, 속죄와 용서를 통한 정결, 레위기 4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92쪽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흠없는 항소를 속죄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은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예물을 피로 취해 해막으로 가져오게 한다. 그 제사장은 다른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바르고 그 나머지는 모든 희망문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번물 기름 곧 내장을 덮어 있는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 두 개와 그 위에 곧 허리 위에 기름 부위와 깐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야 한다. 그것은 한목제물로 소를 잡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불태워야 한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죠. 아, 뒤에 좀 됐어요. 네,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항소의 가죽 고기 전부의 머리, 다리, 내장, 등등 곧 항소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양지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나무를 놓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 만일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고 동시에는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했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했다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면 회중인 소떼 가운데서 항소를 속죄물로 드려 희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항소의 머리를 손에 얹은 의식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항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항소의 피를 희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그는 자기 손가락을 그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그의 황소의 피를 해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에 뿌리고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든 피는 해막 문에 있는 번제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황소의 모든 기름을 부위 때에 쟁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황소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 황소에게 행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를 위해 속죄를 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항소의 이스라엘 양지 밖으로 가져가 첫 번째 황소를 불태운 것처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에 위한 속죄 제사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우리 말씀입니다. 속죄와 용서를 통한 정결을 이 속죄제의 은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 2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영하신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발적으로, unintentionally 이렇게 나왔죠. intentionally가 뭐냐면 의도적인 거죠. 근데 언이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우발적으로 anyone sins 잘못을 누구라도 잘못을 범했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하라. 그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다.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 받은 레위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흠없는 왕소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흠없는 왕소라는, 흠없는 왕소. 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흠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요. 오늘 보니까 흠없는 왕소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첫 것, 또 흠없는 것, 정결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줄 믿습니다. 흠 없는 예수님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황소를 외막 문곧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 그 머리에 손으로는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머리에 어떻게요? 손으로. 이 머리 손은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황소에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예물의 피를 취해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여기서 어떤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예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의미하게 되죠? 피가 뭐예요? 죄사합니다. 그럼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지고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6절 시작. 그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 휘장하 여호와 앞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자기 손가락으로 뭐를 찍어서요? 피를 찍어서 성소의장 앞에 여호와 앞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저는 바로
피를 찍어서 일곱 번을 뿌린다. 피를 뿌려서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7절 시작.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회막안과 분향단 뿔과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피를 여러 곳에 이렇게 뭐예요? 쏟는 겁니다. 또 8절 시작. 그는 속죄제물인 황수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9절 콩파 두 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에 기름 부응 위와 간거풀은 콩팥과 함께 내내야 한다. 보십시오. 뭐 황소의 기름, 내장 덮고 있는 기름, 주위에 있는 기름, 두개 위, 뭐, 다 어떻게 해요? 내어내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화목제물로 소를 잡을 때의 경호와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다 떼어내서 어떻게 해요? 불태워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워버린다. 피를 뿌리고 나머지 모든 것 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곧 황소의 나른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양행소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나무를 놓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번제로 다 불태워버린다.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모든 하나님께 불태워버린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모든 육체의 정욕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버려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자랑,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불태워져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혈기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죄에 끌려갔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예배라는 게 다 뭐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싸고 사라져버리네. 제사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이 육신의 이 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 불로 단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고 당시에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앞에서 계속 나오죠. 죄라는 게, 잘 보세요. 죄라는 게 우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죄인인데 의도하지 못하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은 죄인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어제 오랜만에
그 설악산을 갔는데 그 원래 케이블카를 타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모시고 가니까 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시간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쭉 올라갔다 산책만 하고 내려오자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제 눈에 자꾸 거슬렸던 게 뭐냐면 그 가는 길목마다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쌓아놔요? 네? 돌, 돌을 그냥 곳곳에 그냥 네? 제가 아버님 저거 뭐예요? 다 우상 숭배지 그래. 네? 그냥 그 언제 쌓아놓은 건지. 그래서 오다가는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돌 쌓아놓은 거 좀 몇 개 좀 부셔버리고 왔어. 돌 던져가지고 무너뜨리고 왔어. 그래서 아버님도 좀 목사님 좀 이렇게 돌 던지 돌 쌓아놓은 거 좀 무너뜨릴까요? 맞춰가지고요 다 쓰러뜨리고 왔어 몇 개. 너무 많아가지고 다 쓰러뜨릴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돌을 쌓았냐? 돌을 쌓아. 막 계곡에도 돌을 쌓아놓고 올라가는 길에 돌을 쌓아놓고 그냥 곳곳에 그냥 뭐예요? 돌을 쌓아. 야, 그러면서요 지금 말씀하고 똑같아. 뭐 소원 성취한다고 또 나름 왜 쌓아놨겠어요? 자기들의 소원을 소원 이뤄달라고 해놨겠죠 못하는 게. 근데 그게 자기들 소원 이뤄달라고 돌을 쌓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바로 이거야. 예배 빠지는 게 죄죠. 근데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돌 쌓아놓는 게 죄인지 몰라요. 재밌다고 쌓아. 재밌다고. 야, 그 설악산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큰 그 불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 쇠로 된 거. 에? 야,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사진 찍고 막 그 앞에서 그냥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 야, 그냥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그냥 에? 소원 빌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이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 고사 지내는 거, 뭐 사람들이 죄인 줄 알아요? 에? 여러분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얼마나 비싸요? 갖다 사놓고 이거 돈 빨리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뭐를 지내? 고사를 지.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방송국에 영화계에 연극에 영화에 작품을 찍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지낸다? 고사를 지. 야 이거 영화 대박치게 해달라고 드라마 대박치게 해달라고 연극 사람들 많이 보게 해달라고 죄인지? 몰라요. 참 한심하다. 죄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문화야 그냥.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모 세대들이요 얼마나 무당과 뭐 구타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 장인 목사님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으면서요 작은 아버지가 그랬더니 형도 나 늦게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 니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연을 끊어버리겠다 그랬대. 편지 써가지고 의절하자고. 니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그게 핍박이 심했는지 그런데도 끝까지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교회 갔다. 무당 쫓아다니고 구타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났죠. 왜요?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하나님이요 우상숭배하는 집으로부터 뭐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주일날 어디 뭐 결혼식 가고 이런 거를요
교회에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 주일날 오후에도 오곡교회 재용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 주일날 결혼식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돈만 보내면 돼. 돈만 보내. 근데 예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결혼식도 아니고 여러분 예배 빠지고 결혼식 가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죄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율법을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면 쉽게 말하면 죄를 죄인지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 가는도다. 어디서 났대요? 마귀에게서 났대.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뭐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 아, 저는 이것이 안심한 것이에요. 저는, 야, 이 민족이. 이 민족이. 여러분, 우리 세상 좋은 우리나라 명산에 가보세요. 다 곳곳에 뭐가 있어요? 예? 절이 있죠, 절. 좋은 데는 다 절이 있어요. 다 절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불교, 유교, 네? 그냥 어디 뭐 좋은 나무나 뭐 돌이나 다 그냥 거기다가 절하고 무속신앙 제사 지내고 공동체가 혼자가 아니죠? 네? 뭐 우상을 뭐 혼자 만들었겠어요? 공동체가 하지 말라고 한 걸 뭐예요? 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발적으로. 여러분 몰라서 지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이게 한심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다 죄가 된다. 14절 시작. 그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면 회중은 소태 가운데서 황소를 속죄제물로 드려 회막 안으로 끌어가야 한다. 뭘 가져야 돼? 황소를 가지고 와야 돼. 15절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황소를. 이제 백성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누가요? 장로들이 그 대표자들이 나와서 황소를 손을 얻는 의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의도하지 못하게 뭐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지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뭐를 지었던 것들? 죄를 지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6절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황소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 17절 시작. 그는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일곱 번을 그랬다. 18절. 그는 그 황소의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황소의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피를 다 똑같이 뿌리고 또 다 똑같이 19절이죠. 그는 황소의 모든 기름 부위를 떼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똑같습니다. 20절이죠.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황소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 황소에게 행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받게 됐어.
똑같이 이제 다 태워버리면 제사장들이 뭐를 선포해요? 용서를 선포한다. 속죄를 한다. 마지막 21절 시작. 그는 그 황소를 이스라엘 야영지 밖으로 가져다 첫 번째 황소를 불태운 것처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다. 다 불태워버려라. 불태워버려라.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다. 여러분, 제물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불태워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오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들, 세상 욕심, 세상 자랑, 세상 것들, 세상을 추구했던 죄의 소욕들이 다 불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의 소욕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를 죄의 소욕이 되니까 소욕이. 소욕. 소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응? 죄의 소욕들이 막 있다. 응?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응? 남의 거 뺏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죽여야 되고. 응?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응? 죄의 소욕들이. 여러분 왜 날아가다 날아가 싸워요? 어? 욕심 부리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남의 거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러고 싸우죠. 또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해요? 딱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뭐. 여러분 소원 성취라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도 우리 위한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 뭐 자식 뭐 자기 건강, 뭐 자기 뭐 부명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이 뭐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죄는 다 어떻게 된다? 불태워져야 된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야 된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는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제단에다 어떻게 돼야 돼요? 불살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 욕심들 세상적인 모든 욕망들이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돼. 예배드리기 전에는 막 내 속에 욕심이 막 미움과 분노와 막 교만함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낮아지고 섬기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이 소욕들이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는가?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 왜 우리 힘으로 육신을 뭐 죄와 내 욕심을 다 가져가지고 그래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 죄의 소욕들이 사라지게 그냥 안 사라져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육신의 죄들을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 보혈로 덮어져야 돼. 왜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 우리의 막 끌고 가는 그 죄들이요 그 앞에서 누가 끌고 가요? 다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싸우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 들고 욕심 부리게 하고 죄에 빠지기만 다 뭐예요? 앞에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자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페이지 넘겨서 우리 질문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범한 죄가 크고 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정결한 삶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부분은 뭐죠? 앞에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죠. 제사장이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고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백성의 허물이 되기에 죄가 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도자의 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범죄하면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영향 받아.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죄에 빠지면 다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보혈을 의지해라. 우리 밑에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 황소머리에 안수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황소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는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군중심리로 인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군중심리로 인해 하나님께 범하는 죄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우상숭배가 아닌가 싶어요. 군중심리로 인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있다면 여기서 뭐 공동체라 우리가 가정 또 우리가 집단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군중심리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문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자기들도 모르게 짓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 결국에는 뭐예요? 큰 죄가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보세요.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피를 흘리게 하고 동물을 잡게 하고 다 번제드리게 할까?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속죄 받아야 돼. 속죄 안 속죄. 왜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따라합시다.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 뭐 하지 않으면? 속죄받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뭐 많은 정치인들이나 경제나 뭐 다 뭐 연예계나 뭐 마약이나 뭐 얼마나 요즘에 이제 마약 뭐 도박 뭐 죄는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죄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죄사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기쁨을 잃어서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쁜 거예요. 뭐 내 세상적인 욕심이 내 세상적인 것들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이 용서받은 죄사함의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용서의 하나님,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엄히 다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와 공동체가 죄를 민감히 살피고 정직하게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혹시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끌려가는 거,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거. 그게 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친척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의 악한 것들, 우리의 욕심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비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마음과 온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경배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회개하라. 주의 세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곳곳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프게 했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무당과 많은 굿과 하나님 얼마나 많은 무속신앙으로 하나님 죄를 범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이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지금도 세상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이 나라 죄악에 물든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든 것들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했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